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경북 171개 공립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기본급 인상인데요. 파업 지지 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간, 학생들이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습니다. 급식 대신 빵과 우유, 컵라면을 나눠주는 중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경북 지역 파업 참가 인원은 992명입니다. 이 중 70%가 조리원과 조리사, 영양사 등 학교 급식 인력입니다. 공립학교의 22%, 171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내일은 165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오래가지고 급식을 뭐 중단한 데도 있고, 뭐 현장 학습을 간다든지, 그리고 뭐 기타 상황으로 뭐 단속 수업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돌봄 대란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는 각각 세 곳에서만 중단됐습니다. 이번 파업의 목적은 처우 개선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기본급 6.24%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20년차 급식조리원의 기본급은 근속과 상관없이 한 달 164만 원입니다. 수당 등을 합쳐 9급 공무원의 64% 수준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파업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학교는 차별이 아닌 연대와 평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그다음에 임금들이 하루속히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파업 둘째 날인 내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